경상북도는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예, 존경하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님을 비롯한 경상북도 간부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되신 두 분 시도지사님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을 받고 계신 만큼 민선 8기 시도정을 아주 추진력 있게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대구 경북은 우리 국민의힘의 심장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저도 고향은 강원도 강릉이지만 관양은 경북 안동입니다. 오늘만큼은 대구 경북인이라는 생각으로 꼼꼼히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필요한 예산과 사업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구 경북 공통의 최우선 과제이자 두 분 시도지사님의 1호 공약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대선과 지선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대구 경북 지역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야당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 건립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습니다. 금호강 수변 개발 사업 등 문화, 예술,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내 최대의 원전 집적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권의 무리한 탈원전 추진으로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원전 R&D에 7,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지역에서도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에 차세대 청정에너지 벨트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챙기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우리 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셨고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도 깊은 신뢰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거듭 대구 시민 그리고 경북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대구 경북의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대구 경북이 힘차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